네, 호세아 7장과 8장을 내용입니다. 우리는 7장까지 읽었고 8장은 읽지 않았는데요. 8장의 내용은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규정했던 7개 죄 그에 대해서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매칭은 되지 않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 죄다. 하나님의 법을 반역한 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가지의 그 악의 모습을 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7가지는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색욕, 그 다음에 식탐, 나태 이렇게 7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에 나태라는 그 말이 상당히 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나태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강연에서는 사기꾼은 굉장히 부지런하다. 절제도 있고, 친절하기도 하고, 부지런하다. 게으른 사기꾼은 없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태라는 말이 상당히 좀 중립적이죠. 그러니까 사기꾼은 나태해야 되는데 부지런하고 의인은 근면해야 되는데 나태하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의인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그 사기꾼 과 비유를 해요. 그래서 사기꾼의 행위, 그들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들의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언제나 친절하고 예리한 관찰력, 부지런한 행동,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7가지 죄에서 나태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호세아 7장과 8장에서 죄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 죄다, 반역한 것이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더 세밀하게 말을 하면 그 위반한 행위는 악이라고 보아야 되고, 그 위반한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제가 개념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약간씩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죄와 악이라고 했던 것, 영어로 하면 sin and evil인데, 이것이 원어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한 것은 translation하고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악도 이제 정확하게 evil이 아니고 evil deed, 악한 행위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악이두 개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악보다는 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규범화된 것. 이것을 이제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는 도둑질과 노략질, 그리고 우리는 두 개의 단어가 비슷하죠.
그래서 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 성경에는 이제 거짓, 옛날 말로는 괴사 이렇게 번역을 했고, 좀더 거짓보다도 좀더 정확한 말은 간사한 말, 간신의 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사한 말, 간사한 거짓말 이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음, 그리고 간음과 같이 있는 방탕, 술을 많이 마심. 그래서 저는 이제 폭음 이렇게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교만. 이 교만에는 오늘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서 오만한 자들끼리 끼리끼리 노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때 오만한 자에 놓을 때 일어나는 악인의 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되는 사회가 가장 슬픈 사회,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죠. 그러한 사회는 교만한 자들이 있는 사회가 그러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만의 특징은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말했던 그 7대 죄, 그거에 대해서 오늘 호세아 7장과 8장에서 말하는 죄, 약간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죄의 양태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7가지, 또 여기서는 다른 형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악의 양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유사한 면들이 많아서 제가 로마 가톨릭의 7대제, 7죄종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냐면, 우리가 죄 하면 우리들이 이미지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반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죄하면 간음, 방탕, 나태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약간 우려스러워서 죄의 개념화를 시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 반역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런 식으로 개념화를 사유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두 개를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성경을 좀더 천천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 할 때, 치료하려 하실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의 악,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말이죠.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도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사라고 하면은요, 의사가 치료하는 자지 않습니까? 의사는 죽이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을 만났을 때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료하지 못하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치료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환자에게 치료 시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치료하지 못하니까 뒤로 빠져서 시술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의사라면 시술을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의사라면 시술을 포기하면서도 플라시보 효과를 주기 위해서 환자에게 시술을
말할 수 있는,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0.1%의 가능성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은 의사의 처방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주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죠. 치료의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들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도 죄를 다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대입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죄는 덮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는 될 수 있는 대로 덮고 침묵하고,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행하고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내가 고치지도 못하는데 죄를 열심히 지적질만 하면은 결국은 난도질만 하고 치료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드러낸다. 그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심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만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드러낸다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거짓 많은 이스라엘이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말했을 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지, 그 뒤로 지금 현재 잔존하고 있다는 500여 명의 사마리아 사람들, 아직까지 그 죄를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신다 했을 때는, 치료하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실 때는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통과하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아주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성경 말씀을 볼때이 죄를 드러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규범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내가 그 죄를 드러냈을 때그 죄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면 덮어놓은 것이 가장 양심적이고 합당한 매뉴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모든 악을 기억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죄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행한 죄악과 일반 사회에서 행한 죄악이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교회라는 집단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 규범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한다, 그들은 내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들도 내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것도 악을 행했다는 것은, 그리고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들의 악은 앞에서 말한 것은 거짓말과 도둑질이고요. 3절에서는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왕이 간신들에 의해서 또 공신들에 의해서 둘러싸서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들의 악행을 의롭다고 포장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좀 슬픈 일입니다만은 단종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단종은 삼촌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노산군이었습니다. 단종이 아니라. 그런데 그 노산군을 단종으로 만든 분이 숙종입니다. 숙종 이전까지는요, 폐위된 왕이에요. 근데 숙종이 그 복권을 해가지고 우리가 단종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단종이라고 부르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왕조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세조를 옹위한 그러한 공신들이 얼마나 권세를 잡았겠습니까? 그들은 세조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획득한 왕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세조도 조선의 정식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거짓을 아뢰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정치라는 것은 세속 정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흐른다는 것이 정말로 신비한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만 명이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4만 명 외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죠. 4만 명을 초대받아서 자랑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짓과 괴사가 가득한 곳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정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치가들을 상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치가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 정권에,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정권에, 그러한 세계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더 심각한 거죠. 왕권을 전복시킨 세력들이 이제 축하하는 잔치로 느껴져요. 왕을 전복시킨 그 쿠데타 세력들이 왕권을 잡고 축하하는 장소니까, 왕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승리감과 자기의 왕권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때 그 술을 오늘 성경에서는 뜨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술의 방탕함, 그리고 그 승리의 여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간음,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룩에 부풀려진 화덕을 비교를 해 주시는데, 이 화덕이란 것이 빵이 완료가 되면 부풀면 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그림으로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악한 일들이 다 부풀어오르면 결국은 얘들은 어디로 가느냐? 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불 속으로 넣겠다는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불 속에서 살아남은 자, 그 중에서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편입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치료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일부가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 때 이 세계를 완성하신다고 할 때 그 완성의 의미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주께서 심판하시지만 거기에서 일부를 회복시켜서 완성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용서하라고 눈 감으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방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없다고 주장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좀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말세에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비적인 심판들이 구약성경에 많이 있죠.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심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남유다의 심판, 70년대 성전의 파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정확히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해서 죄인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 중에 가장 위급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사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처럼 죄를 범한다면 혹여 더 범한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만날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기를 바라느냐. 굉장히 우리 아픈 부분을 찌르는 말씀이거든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고, 오늘 말씀이 좀 재밌죠.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가 다 타는 거죠. 위에는 익지 않는 거죠. 전혀 쓸모없는 요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말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교만은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며 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야곱인데요. 우리 야곱 할아버지는 항상 꾀도 많으신 분인데 딱 하나 잘하시는 것이 힘들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베델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려서 사닥다리가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 조상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조상의 후손들이 힘들어도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을 제각기 열심히 너희들을 가기는 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못 가도록 고난을 줄 거야. 그래서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이거든요. 그 복된 고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더 여호와를 떠나서 가겠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행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행선지가 애굽과
아수르예요. 애굽과 아수르는 더 이용하는, 더 악역하는, 더 놀림을 하는 그러한 비극의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장소가 불안전하고 위험한 장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 아수르로 가, 그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에서 회개를 해야 돼.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에게 돌아와야 돼.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야 돼. 나에게 부르짖어. 왜 너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들이 나를 떠났다고 말씀해요. 그들이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간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떠났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자기에게 범죄했다고 말씀하셔요. 거짓말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내 자기가 원하는 애굽에 갔으니까 조롱거리가 되어도 자기 책임이라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떠나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서 조롱받으면서 살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는 평안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오직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딱 귀결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난에서 그리스도인이 말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말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면서 영혼의 안정, 영혼의 평안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영적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장소가 세상 고난의 장소예요. 세상의 풍요한 장소에서는 결코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 개를 함께 취할 수가 없겠죠. 고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에 정말로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냐, 세상의 복으로 살 것이냐, 이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니 저는 세상 복으로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풍성하게 주시면서 능력과 위로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갈수 있는 것이, 가는 것이 주의 자녀의 몫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내게 원하는 것을 안 주니까 내 마음대로 애굽으로 갈 거예요, 아수르로 갈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결국은 애굽 땅에서 조롱받는 일밖에 없는데, 조롱받는 것까지는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살아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비극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여호와의 이름의 부요함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 타락한 영혼이 가장 비극적인 영혼이에요. 은사에 참여한 자들은, 맛본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죠. 주의 자녀들은 결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겠습니다만은 맛만 본 사람들, 겉다리에만 있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온전한 주의 자녀인가, 이것을 계속 질문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공통점, 그 규범하는 것,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것,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말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되죠. 우리는 세상 살기 위해서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의인을 악인으로 만드는데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도록 성경은 권면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권위가 있다면 우리들은 의인은 의인으로, 악인은 악인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 공이고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한다면 상당히 역량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장은 우상 숭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상 숭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지만 7장에 있었던 모든 죄악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죄가 관영해요. 간음이 풍성해요. 그리고 거짓도 풍성해요. 교만도 풍성해요. 그것이 우상 숭배의 비극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문화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문화로 말미암아서도 우상 숭배하는 문화 형식이 계속 복원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과 우려가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더 써야 하고 지혜를 써야 되고 우리들도 우상 숭배에 침몰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양심, 확실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능력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이 확실한 양심의 세계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3년에 우리 기독교,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봐야 되죠. 교회가 로마의 법에 의해서 관용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의 인구가 몇 퍼센트였겠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성소수자의 인구가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그 퍼센테이지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숫자가 세상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50%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50%를 움직이는 힘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은 세상을 바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기 위한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깃발은 사람의 지혜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그러한 용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의 깃발이 이 땅 위에서 높이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을 떠나고 모든 죄악을 떠나고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은혜를 삼아나이다. 말씀에 은혜를 더하셨고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